글로벌한 오늘 리얼 가방. 맛은 합격점인데 과연 가격면에서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3,900원. 뭐라고요? 3,900원이요?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요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고 뱃속을 뜨끈하게 데워주고 허한 마음까지 채워줄 시래기 국밥과 각종 반찬들까지 이 한 상이 4,000원도 안 되는 3,900원이라니 이 가격에 이 음식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원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대단한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3,900원이면 진짜 거저예요. 거저예요. 뒤로 와서 먹는 자체가 행운입니다. 이제. 보통 6,000원 이상인 시래기 국밥. 하지만 리얼 가왕은 단돈 3,900원. 고소한 국물에 푸짐하게 넣은 시래기. 가격은 저렴하게, 인심은 넉넉하게. 이거 이거 비결이 뭐예요? 저기서 여기까지 농사 짓는 시래기 밭입니다. 아, 직접 농사 짓으세요? 네, 직접. 가을에까지 농사 지어서 수확을 다 한 것이죠. 가게 옆 밭에서 직접 물을 재배한다는 주인장.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겨우내 사용할 무청은 잘 손질한 다음 삶아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주인장이 직접 키웠으니 이보다 믿음직한 식재료는 없겠네요. 여기 있는 물량으로 다 가능한가요? 아니, 택도 없죠. 네. 이 물량 갖고는 며칠 쓸 수 있는 양이 안 되는 거죠. 잘해야 뭐 한 달 정도? 다른 사람보단 그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 오늘 큰맘 먹고 영업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주인장. 그나저나 이 시래기는 어디에서 온 건가요? 강원도 양구에서 온 겁니다. 양구. 시래기의 고장 강원도 양구산. 명품 시래기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 한 30년 지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 원자재 조금 싸게 공급해 주는 거. 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30년 우정으로 저렴하게 확보한 시래기. 이 맛있는 시래기로 더욱 맛있게 국밥을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거지가 약간 단맛이 있기 때문에 시래기 3개, 우거지 하나. 오, 그렇네요. 그렇다면 요 뽀얀 국물의 비법도 알려주는 건가요? 한우 사골을 넣어 20시간 동안 끓인다는 육수. 3,900원에 한우까지?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참나무죠. 참나무 장작불로는 1300도, 뭐 1200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을 확 띄워서 은은하게 그 물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나무죠, 이게. 한 달에 5톤이니까 1년에 한 60톤 정도 쓰는 거죠. 감성이 어마어마해요. 한우 사골과 가마솥의 불맛. 이 둘이 만났으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크아, 진하디 진하고 뽀얗디 뽀얗습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들을 갈아 넣은 비법 된장과 자꾸만 먹고 싶게 만드는 마성의 고춧가루까지 팍팍! 20시간 동안 펄펄펄 끓여낸 인내 결정치! 식객들 입맛 잡기 위한 다양한 비법! 거기에 주인장의 정성까지 한쪽 베개에 모이면 낮은 가격에 높은 만족도 가마솥 시래기 국밥입니다! 고민할 필요 있나요?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식객들 돌진! 들고 먹어야지. 마셔야지. 지금 먹으면 최소 7, 8천 원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맨날 먹으러 와도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